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두르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른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서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제 생활 방식을 이제 때로는 보시고 때로는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저의 생활 방식을 혹시 보시고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우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지 무슨 말만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나 예수님 믿나 이런 거. 생활 방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따르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 방식만 봐도 아,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런 모습은 좀안 좋아 이런 거.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방식을 보고 우리는 때로는 좋다, 때로는 그르다, 때로는 닮고 싶다, 때로는 아니다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내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생활 방식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알기도 합니다. 생활 방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폭동, 아니, 문제가 생겼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죠.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여러 연각자들보다도 뛰어난 율법학자, 지식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도의 엘리트 출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연각자들, 대제사장들 이하 많은 사람, 사내들의 공예들 인정받은 사람. 그런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소위 그 도를 쫓는 사람들의 잡으러 갑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책잡고 정죄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사람이 사울. 살기가 등등하죠.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위협적입니다.
그것이 옳다 인정한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등등하다. 이것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옳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도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옳다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당하고 그것이 모든 것의 최고점인 줄 알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 율법으로 인하여 아주 자신만만해왔던 그 사울이 그 돈을 따른 사람,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에요. 호도스, 단어를 그렸어. 그럼 아, 저 사람도 그 돈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마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요. 생활 방식.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활 방식이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아니 말뿐인 자의 모습으로, 말을 근사하게 하는 행동은 꽝인 사람. 네. 다 우리 생활 방식입니다. 정말 그 도를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을 억압하고, 때로는 말씀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내 본성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내 본성을 드러내는 날을 회개하게 하기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가도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다. 이것은 여러분 스포라이트를 쫙 받아서 비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말해요. 갑자기 빛이 그에게 쫙 비춰서 갑자기 어찌되든 방향을 잃고 중심을 잃고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땅이 엎드려져 들여져 땅이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그를 촥 비치니까 그가 말을 타고 갔는지 아니 어떻게 가다 비치니까 이거 넘어진 거예요. 말을 탔으면 떨어졌을 것이고 걸어갔으면 엎드려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드름에라는 말이 아코라는 제가 유아고 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청각적으로 듣는 것 플러스 그 듣는 말씀을 정신적으로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의미가 약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빛을 쫙 비추었을 때에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쩐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이 그대로 청각적으로만 들린 것뿐만이 아니고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스페셜 컬링이지. 아주 특별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울에게만 나타났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7절에 보면은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추어진 것은 뭐냐면 분명히 바울은 빛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일을 보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7절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듣다는 말고 여러분 아코야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히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빛을 쫙 비친 그 속에 있던 사울은 그 빛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봤어요. 그 누구십니까?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볼 확률이 이건 많아.
문장 흐름이 그렇잖아. 문장의 흐름이. 깜짝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은 예수님은 본 적이 없는 사람, 생전에. 예수님 살아서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예수님 봤기 때문인지, 아니면 3층 그 고린도 후세에 나오는 그가 구름에 끌려가서 예수를 봤든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상처 주는 거, 죄를 짓는 거, 그거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고린도 8장 11절, 12절에.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여기서 나왔다고 정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사울은 예수를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큰 감동하심으로 많은 지혜를 깨달았을 거야.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을 죄짓고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대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달았을 거야.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지가 뭐 잘났다고 하면서 그냥 강자 대립하고 그냥 이 흥흥거리고 다니고 진짜 꼴불견이죠. 진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대단하고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마음에 하나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정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한다고 고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돈 터치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 돈 타치하면 안 건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고 감정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화도 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7장에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도 비판받을 거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옳다. 아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먹는 건데, 근데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 들었어. 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하고 소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 봤어요. 빛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제가 육지에서 말씀드렸죠.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볼 수 없고 그가 내 앞에서 무엇을 움직이 능력을 배우신다 해도 나는 알 수 없다. 이게 욥이 자기의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다니고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